예, 아니, 아, 예. 갑자기 왜 갑자기 와가지고 놀리셨죠? 네, 제가 와서. 예, 아니, 깜짝 아니, 놀라셨죠.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결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오늘 결과요? 예. 예, 또 이렇게 민심. 예,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그 민심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났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또 총선 때 우리 국회의원들, 아, 8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신임 주셨잖아요. 예. 아마 그 일환에서 아, 열심히 팀을 이뤄서, 아, 원팀을 이뤄서 열심히 일해보라라는 아마 그런 취지로 또 양분한 모님한테 예. 한 예.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현역과 원외의 대결이었는데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역 의원이 되신 게. 현역 의원이 되셨으니까요. 아, 우리 현역 의원이 우선 굉장히 혁신적이세요. 예,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 8명이잖아요. 예, 그 8명이 지금 원팀을 이뤄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8명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각 우리 8명의 이제 의원님들이 또 뒤에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더 힘을 우리 당원들의 힘, 광시민의 힘을 더 이렇게 했잖아요. 잘 집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걸 좀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이시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뭐 조세 정책, 네. 경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조세 정책 이번에 세제 개편했는데요. 네, 맞아요. 너무 편중돼 있어요. 편중돼 네, 있다. 어떤 네, 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액 자산과 고소득층의 네.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너무 지금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네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좀 세수도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다음 세 능력이 계신 분들이 그 세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네. 이분들의 세금을 깎아줘버리면은 네. 예, 시급성도 없을 뿐더러 또 고가는 어떻게 채웁니까? 아,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네. 정부 지출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네, 그게 좀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번에 25만 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 막 맹공을 하던데 네네. 왜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상당 기간 지금 경기 침체 오래돼 있고 지금 약간 지금 수출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수출과 내수의 골이 깊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낙수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가 꺼지고 있고 예. 내수가 어려우면은 결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96만 명의 폐업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은 지금 생사 기로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생계 안정을 찾도록 예. 예, 좀 지원을 해주다. 그런데 예. 그게 그냥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 화폐 네. 예, 발행을 해서 그 돈이 골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돌게 함으로써 네. 그분들의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자 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민생을 돌보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있잖아요. 예. 정책 목표는 외면하고 예, 겉으로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측면만 가지고 뭐 현금 살포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곡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부모님 많이 활동해 주시고요. 네. 오마이TV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안동을 의원과 네. 얘기 나눠봤습니다.